상황과 대상에 맞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결국엔 그냥 문법이에요. 다음 상황에서 직원의 말하기 방식이 지닌 문제점 살펴봅시다.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와, 완전 대단한 커피인데? 나오셨어. 누가? 커피가. 나오시었습니다. 시라는 선어말 높이 있어서 커피를 높여주고 있죠. 과도하게 높여주고 있지. 쓸데없이 높임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고객을 높이려는 생각이 지나쳐 높임 표현을 상황과 대상에 맞지 않게 사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치면 될까? 주문하신 커피? 그렇지, 나왔습니다. 이러면 끝이지. 됐나요? 밑에 또뭐 있을까? 소단원과 관련되는 궁금증 패스. 277쪽, 소단원 어쩌고 읽을 거 없어. 제재 연구, 아, 이 단원에서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인용 표현, 요런 것들 할 건가 봅니다. 밑에 나와 있는 핵심 정리 전혀 중요하지 않아. 패스. 다음, 우리말의 문법 요소. 우리말에는 주로 어미나 조사, 접사로 실현되는 문법 요소는 문법적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아, 어미, 조사, 접사는 문법적 의미를 실현하는데 써먹는 거구나. 문법적 기능이란 뭔데? 높임, 시간, 피동, 인용 이런 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러미와 선어마러미라는 게 나와 있는데 얘네는 기본적으로 동사, 형용사 활용할 때 어미, 어간 이런 애들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밑에 쓰지 마시고요. 쓸 시간 드릴 테니까 시작해봅시다. 동사, 형용사 묶어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용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용언, 뭐하고 뭐하고, 동사하고, 형용사하고. 동사와 형용사의 이름은 합쳐서 용언인데 왜 용언일까? 활용하는 단어, 단어의 형태가 변한다고. 먹다 먹고 먹으면 먹으니 먹어서 먹게 먹어. 형태가 변하지. 근데 먹안 변해. 뒤에 애들만 변하지. 단어가 통으로 다 변하는 거 아니구나.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이야기하죠. 어미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건데, 에헴, 내가 오면 문장 끝나는 거야. 나는 단어의 맨 끝에 오지. 어말어미. 어말어미 앞에 온다.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중에서도 종류가 달라. 내가 오면 진짜 문장 완전 끝나는 거야. 종결어미. 어쩌구저쩌구 쉬고, 어쩌구저쩌구 꽝. 그러니까 얘는 종결어미야. 하지만 얘는 어때? 뒤에 문장하고 이어주지. 연결어미. 크다. 형용사. 큰 책. 먹다. 내가 먹던 책. 이런 식으로. 크다의 큰, 니은, 먹던의 던. 얘네들은 어떻게 형용사, 동사를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줄 수 있게 기능을 좀 바꿔주지.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한다? 성격을 바꿔줍니다. 전성어미. 일단은 이렇게 있다고. 종결어미에는 뭐 평서형, 명령형, 의문형, 청유형, 감탄형 종결어미가 있고, 연결어미에는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전성어미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 이렇게 있기는 있으나 일단은 요 정도만 확인하고 가시자고. 됐을까? 아, 잠시만요. 선어말어미 이거 해야 되는데 헛소리하고 있었네. 선어말어미는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오는 애들로서 시간, 높임, 시간이라고 하지 말자. 시제, 높임, 피동,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애들이 여기에 올 거다. 상황과 대상에 맞는 표현. 우리 이 단원에서 뭐 배울 거라고? 높임, 시간, 피동, 인용 표현 배울 거라고. 아, 사동이랑 피동이랑 세트인데.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춰야 할 때가 있고, 어제 있었던 일, 오늘 있었던 일을 구분해서 말할 필요가 있다.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하거나, 누군가의 말을 다른 이에게 옮겨져내야 할 때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담화, 의사소통 과정에서 표현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배울 것, 높임, 시간, 피동, 인용 표현, 얘네들 배울 거다. 높임 표현의 개념과 종류,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이 있는데 천천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할 생각 없어요. 시작해 봅시다. 이제 뭐할 거라고요? 높임 표현할 거래요. 높임 표현은 당연히 누군가를 높여주는 거지. 누구를 높여줄 거야? 말하는 이가 어떤 대상을 높이거나 낮추는 정도를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을 높임 표현이라고 한다. 높임 표현은 높이려는 대상이나 듣는 이가 누군지에 따라서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어렵게 쓰지만 주체 밑에다 쓸 거예요. 주어 높여주는 거예요. 객체 문장에서의 목적어하고 부사어 높여주는 거야. 상대 이야기를 듣는 청자를 높여주는 거예요. 옆집 아주머니께서 고구마를 주셨어. 자, 여기에서의 높임의 대상 누구야? 옆집 아주머니죠. 이 옆집 아주머니 높여줄 거야? 높여주자. 높여주기 위해서 무슨 수작을 부렸어? 아주머니 가 대신에 깨서 썼죠. 주었어가 아니라 주시었어를 사용해서 대시, 아웃은 시제고, 시라는 말을 써서 옆집 아주머니 높여줬지. 자, 한 번만 더 생각합시다. 옆집 아주머니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 청자. 이네개 중에 누구야? 그렇지. 그러면 이 깨서는 주체 높임 표현 방법이네. 시는 주체 높임 표현 방법이네. 아, 벌써 확인되는 거야. 주체를 높이기 위해선 주격조사, 깨서를 쓰거나 시라고 하는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를 쓰는 거다. 가에서 말하는 이는 서술어가 표현하는 동작의 주체인 옆집 아주머니를 높이기 위해 주어, 옆집 아주머니를 높이기 위해 조사, 깨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장의 서술어가 표현하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를 높이는 방식을 주체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체 높임 방법. 1번 깨서, 2번 시, 끝인가? 아니야. 다른 게또 있대요. 자, 그럼 간간이 또 질문. 이 깨서와 시는 옆집 아주머니를 직접 높였어? 간접적으로 높였어? 직접 대놓고 높였지. 주체를 높이려는 때에는 높이려는 대상의 밑줄, 신체 일부분, 소유물, 생각 등과 관련된 서술어에 시를 사용해 높임을 표현하는 방식을 간접 높임.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야호! 있으시겠습니다. 시를 써서, 일단 주체 높임법이라는 건 알겠어. 근데 있으신 건 누구야? 그렇지, 말씀이지. 말씀을 높이고 있네? 누구 말씀이길래? 교장 선생님 말씀이길래.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시를 써서 높였어. 그러면 말한 교장 선생님도 높아지겠지. 교장 선생님을 직접 높인 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 한 말씀을 높였다? 간접 높입니다. 할머니의 손이 고우십니다. 고우십니다. 여기도 역시 시 썼죠?
뭐가 고와? 손이 고와. 손 높여준 거죠. 손 주인 누구? 할머니네. 손을 높임으로써 손 주인 할머니를 직접적으로 높였다, 간접적으로 높였다? 그런 걸 간접 높임. 간접 높임은 어디에 들어간다? 주체 높임에 들어간다. 객체 높임, 상대 높임에는 간접 높임이 없어. 표면적으로는 말씀과 손을 높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은 교장 선생님 거, 손은 할머니 거. 결국 교장 선생님과 할머니를 높인 것이다. 간접 높임. 됐을까요? 옆에 정리된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높임 표현은 뭐 있다?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 목적어 부사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 이야기를 듣는 상대를 높인다, 상대 높임. 주체 높임법의 개념과 종류. 주체 높임법, 누구를 높이는 거다? 주체를 높이는 방식. 주체를 어떻게 높인다? 직접 높인다. 혹은 간접 높인다. 직접 높일 때는 어떻게 한다? 깨서, 씨. 간접 높임은 어떻게? 신체 일부, 소유, 생각 등에 관련된 서술어에 시를 붙입니다. 됐을까요? 다음. 할머니께서 곤히 주무신다. 누구 높이고 있어?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그 다음. 잔다 대신에 주무신다지. 특수어휘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직접 높임 밑에다가 쓰자. 깨서 1, 시 2, 특수어휘 3. 선생님께서 교실로 오시었다. 누구 높이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또 시. 이때는 시지. 됐을까요? 옆에 나와 있는 확인 문제는 이따가 한번 시간 드리고 한꺼번에 확인할 거예요. 넘어가도 될까? 다음 페이지. 방금 선생님께 과제물을 제출했어. 오케이. 여기 이제 누구 할 거냐면 객체 높임법 쓸 건데요. 위에다 당구장 표시 땡땡. 객체 높임법은 아까 누구 높여주는 거라고 그랬어? 하나 더. 부사어. 목적어는 어떻게 생겼어? 을을 붙으면 목적어야. 부사어는 엄청 많지만 하나만 기억하세요. 누구누구에게. 할머니에게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 할머니께. 이렇게 들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 높임법 쓰였다? 아! 을을 붙은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누구께. 부사어 높여주는 거다. 주체 높임법은 주어 높여주는 거고, 주어는 어떻게 생겼어? 이, 가 붙일 수 있으면 주어지. 나 방금 선생님께 과제물을 제출했어. 누구누구께 선생님 높여줬죠? 선생님 뭐야? 부사어야. 그쵸? 아, 나에게도 제출한다고 얘기해주지. 나는 에게야. 자, 깨를 쓰면은 그 붙은 말 높여주나? 에게는 높여주지 않지. 그쵸? 높이는 거 아니에요. 다음, 선생님 내일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뵙겠습니다. 친구에게 종현아 내일 봐. 얘는 상대 높임이니까 일단 너 대기. 자, 2번 여기 볼게요, 먼저. 나에서는 서술의 대상이 미치는 대상. 밑에다가 씁시다. 객체. 괄호 열고, 목적어, 부사어.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조사에게 대신 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밑줄 목적어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것을 객체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볼게요. 객체 높임법 누구 높이는 거다? 목적어 부사어 등
객체를 높이는 거다. 어떻게 하면 된다? 깨를 쓰면 된다. 선생님을 보다 뵙다. 할머니 데리고 할머니 모시고 할머니에게 주었다 드렸다. 할머니에게 물었다 여쭈었다. 이렇게 특수어이 됐습니다. 됐을까요? 다 선생님 내일 뵙겠습니다. 존댓말. 종현아 내일 봐. 반말. 뵙겠습니다. 존댓말 썼어요. 왜? 누구 높여주려고? 선생님. 그럼 이 문장에서의 선생님은 주체, 객체, 상대 누구야? 선생님한테 하는 말이잖아. 선생님한테 내일 보는 건 나야. 그러니까 나를 높일 필요는 없어. 주체 아니야. 나 지금 선생님한테 말하고 있어. 선생님 뭐야? 여기에선 일단 상대면서 본다라고 하는 동사의 대상이 되지. 상대면서 객체야. 그러니까 뵙겠습니다. 읍니다를 쓰면서 상대 높임법 쓰인 거고 보다 대신에 뵙다라는 말이 쓰였기 때문에 객체가 되는 거지. 아, 한 문장에선 주체, 객체, 상대가 같이 여러 번 동시에 섞여서 쓰일 수 있구나. 끝. 종현아 내일 봐. 반말이죠. 밑에 나와 있는 격식체, 비격식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읽어봅시다. 다에서 말하는 이가 듣는 이인 선생님. 야호! 듣는 이. 밑에다 써. 상대. 선생님에게는 뭐 먹습니다. 종현이에게는 아. 이처럼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을 상대 높임법. 상대 높임법은 어떻게 한다? 종결 어미로 높임을 실현한다. 상대 높임은 담화 상황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에 따라서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는데, 격식체는 공식적인 상황, 비격식체는 격식을 덜 차려줘도 되는 상황. 격식체 숫자만 쓰자, 네 가지. 비격식체 두 가지. 이 문법 설명하는 거 교과서로 안 끝나. 내가 만든 문법 교재로 다시 한번 또 설명할 거야. 그때는 훨씬 더 복잡한 내용 많이 나올 거예요. 상대 높임법. 누구를 높여주는 거예요?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는 거. 어떻게 해요? 종결어미. 뭐로 구분해요?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구분합니다. 됐을까? 일단 정지. 이어서 봅시다. 높임 표현, 정말 그냥 냄새만 맡은 거야. 이제 시간 표현하러 갑시다. 어떤 일이 과거에 일어났는지, 현재에 일어났는지, 미래에 일어났는지를 문법적으로 구별해 주는 것을 시제라고 합니다. 시제는 말하는 이가 말하는 발화시와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사건시를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어제 바람이 많이 불었다라고 말을 했어. 근데 바람이 많이 분건 언제? 내가 말하기 전에. 그치? 말하는 순간보다 그 이전에. 사건이 터진 다음에 그거에 대해 말한다? 과거. 오늘 바람이 많이 분다. 지금 말하는 이 순간? 바람이 불고 있지? 현재. 내일 바람이 많이 불겠다. 말하고 난 다음에 일이 터질 거죠? 미래. 괜찮나요? 불었다가 과거인지 어떻게 알아? 어제, 나쁘지 않아. 그 다음, 오늘 바람이 많이 분다. 이거 현재인지 어떻게 알아? 불다에서의 니은, 얘 때문에. 그리고 오늘. 내일 바람이 많이 불겠다. 이거 미래래. 미래인지 어떻게 알아? 그 다음, 겟. 얘 때문이지. 겟다가 아니라 겟 때문에. 특히 이 겟은 내일 바람이 많이 불겠다라고 하는 추측의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지. 됐나요? 다음 페이지.
아, 넘어가지 말고 오른쪽도 보고 갑시다. 엄격하게 보고 가라, 있으니까. CJ의 개념과 종류. 어떤 일이 과거에 있는지, 현재에 있는지, 시간이 있는지 나타내는 시간 표현 중에 하나다.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인데요.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앞서서. 현재는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일치해서. 미래는 사건 시보다 발화 시가 나중에. 괜찮나요? 이 교재, 여러분 교과서에는요, 밑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발화 시와 사건 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놨는데, 대부분 다른 책에서는요, 발화 시를 기준으로 삼아요. 기준은 발화 시야. 됐을까? 다음 페이지. 과거 시제를 나타낼 때에는 과거 시제 밑줄, 어떻게? 용언에 at, ot 붙이면 됩니다.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생각할 때에는 더, 너 어제 보니까 여기 중앙역 앞에 있더라? 이거지. 과거의 일이었거나 현재와는 완전 다른 상황이면 at, ot, ot. 저 3년 전에는 성남에서 살았었었지. 살았었지. at, ot, ot, ot. 두번 들어가면 현재와 다른 상황. 밑에다가 또 다른 표현을 쓸게요. 과거 사건과 단절됐을 때. 현재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을 땐 at, at, ot, ot.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에는 분다처럼, 아까 니은만이었잖아요. 니은, 는을 넣습니다. 미래 시제를 나타낼 때에는 불겠다에, 누구 때문에? 겟. 오, 겟은 추측이나 의지 등을 나타냅니다. 불겠다는 추측이 확실해. 불겠다는 추측이야. 의지는요? 나는 내일 일찍 일어나겠다 라고 할 때에는 의지지. 나는 꼭 쑥을 먹고 사람이 되겠다 할 때의 그 겟은 의지지. 시간 표현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시제하고 동작상 두 가지로 나누는데, 시제는 뭐를 나타내는 거다? 과거, 현재, 미래 구분하는 거고, 동작상은요, 진행, 완료 이렇게 두개 구분하는 거예요. 밑에 봅시다. 시제는 관형사형 어미로도 구별할 수도 있고, 야호! 과거를 나타내는 동사에는 바람이 많이 분. 자, 요 부분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외울 거예요. 과거를 나타낼 때 동사에는 은. 형용사에는 던. 현재를 나타낼 때 동사에는 는. 형용사에는 은. 미래를 나타낼 때에는 바람처럼 불 것이다. 리을, 을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엄청 외우기 지저분하게 해놓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 다음 시간에 내가 쓸 교재에는 이게 표로 다 정리되어 있어. 한편, 우리말에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지 아니면 완전히 끝났는지를 구별해주는 시간 표현, 동작상이 있고, 동작상은 진행과 완료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먹는 중이야, 진행. 다 먹어버렸어, 완료. 영준이가 의자에 앉고 있다, 진행 완료. 진행. 영준이가 의자에 앉아 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 앉아 있어. 완료. 앉는 동작은 끝났지. 하지만 앉아 있는 뭐를 나타내죠? 상태를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가와 같이 의자에 앉는 동작이 진행되면 진행. 뭐뭐고 있다. 다 먹어간다. 하면은 어떻게? 먹는 중인 거잖아요. 나 거의 다 와가 가고 있는 중인 거잖아. 진행. 나와 같이 의자에 앉는 동작이 이미 끝나버렸으면 완료. 앉아 있다. 먹어 버렸다. 먹는 건 끝난 거지. 그러면 완료 상황이다. 그러면 자, 동생이 새로 산 축구화를 밑줄 신고 있다. 우린 둘다 슬리퍼니까 슬리퍼를 신고 있다라고 합시다. 나 지금 슬리퍼 신고 있나? 그치. 근데 어때? 이것도 신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나? 자, 봅시다. 동생은 축구화를 이미 다 신었을까? 아니면 신고 있을까? 이 문장은 신는 동작 끝난 상태. 괜찮죠? 신고 있는 동작 둘 다. 그래서 동작의 진행과 완료라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드러날 수 있다. 이러한 걸 중의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단 뒤에 있고 중의성을 해소하려면 담화 상황이나 맥락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른쪽 곱사리들 보러 갈게요. 동작 상에는요, 뭐하고 뭐가 있어요? 진행과 완료가 있는데, 진행, 먹고 있다, 다와 간다, 이런 것들. 완료는 꽃이 져 있다. 밥을 다 먹어 버렸다. 그러면 완료. 됐을까요? 중의성이 드러나게 의외로 요게 별표. 동생이 새로 산 축구화를 신고 있다를 진행과 완료. 동생이 새로 산 축구화를 신고 있는 중이다. 이거는 진행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지. 동생이 새로 산 축구화를 신었다. 우와, 신고 있다 대신에 신었다. 신는 거 끝났어. 완료. 됐을까요? 피동 표현이라는 걸할 거예요. 무슨 뜻이게? 피해자. 손해를 당한 사람.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김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피의자. 무슨 뜻이야? 의심을 받는 사람. 피고인.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 아, 피. 무슨 피? 당하다야, 당하다. 그쵸? 자, 이게 중요한 거야. 당하는데 누가 당해? 이거 놓치기 쉬운데 이거야. 주어가 당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볼 때, 이거 피동 문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의외로 주어 찾는 거야. 행동의 주체가 자신의 힘으로 직접 하면 능동.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 당하면 피동. 누가? 주체가. 주어 찾아야 된다고. 이게 시작인데 이걸 자꾸 놓치면 안 돼. 능동과 피동 표현을 써서 다음 상황을 살펴봅시다. 지혜, 내가 모기를 잡았어. 잡았어. 누가? 지혜가. 직접 한 거지. 능동. 모기가 이야기합니다. 지혜에게 잡혔어. 누가? 모기가 잡았어. 잡힘을 당했어. 당했어. 피동. 됐나요? 잡았어와 잡혔어는 뭐가 차이가 있을까? 잡았어. 잡히었어.
히 하나 들어갔네. 우와! 히가 들어가면 피동이 되는구나. 궁금하지? 히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세개더 있어. 행동의 주체인 지혜를 주어로 문장을 만들면 능동. 행동의 대상인 모기를 주어로 만들면 피동이 됩니다. 그럼 능동문을 어떻게 피동문으로 바꿀까요? 밑에 봅시다. 능동문, 지혜가 모기를 잡았다. 피동문, 모기가 지혜에게 잡혔다. 지혜가 주어, 모기를 목적어, 잡았다. 서술어, 괄호 열고, 능동사. 모기가 주어, 지혜에게 부사어, 잡혔다. 피동사. 예쁘게 체크해 볼까요? 주어가 부사어가 되고요.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요. 능동사가 피동사가 되는 거지. 목적어 모기를 이 주어인 모기가로 바뀌었고, 원래의 주어 지혜가는 부사어로 바뀌었습니다. 서술어 잡았다는 잡혔다로 바뀌었습니다. 밑줄. 이히리기와 같은 접미사를 붙이거나, 아지다, 어지다, 머뭇게 되다를 붙여서 피동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체크합시다. 요렇게 둘이 묶어서, 둘이 함께 쓰면 안 돼라고 체크. 함께 쓰면 안 돼. 함께 쓰면 뭐가 돼? 한번 잡히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두번 잡혀. 열받겠지. 이중피동. 이중피동은 잘못된 거다. 피동 표현은 주로 말하고 싶은 이가 대상 어디가 있냐? 행동을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고 싶을 때. 동작의 주체를 모르거나 밝히고 싶지 않을 때, 밝힐 필요가 없을 때,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피동이잖아. 주어 꼭 밝혀야 돼? 그럴 때 쓴다고. 그래서 신문이나 뉴스에 피동 표현이 많이 나오지. 능동 표현을 쓸수 있으면 되도록 능동 표현 쓰세요. 필요한 때에는 피동 표현 쓸수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땡땡 연구소 연구 계획이 확정되어졌다. 확정되어졌다. 어머 세상에. 되다만 붙어도 피동인데. 어지다만 붙어도 피동인데. 이중 피동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확정되었다 정도로 고치면 됩니다. 피동 표현 나오는 요 페이지 끝났고, 오른쪽 위로 올라갑시다. 능동은 놓치면 안 돼. 주체가 자신의 힘으로. 피동은 주체가 동작을 당하는 거. 여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요거를 그냥 기억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부사어 정도는 구별하죠? 됐어, 그러면. 사용 방법. 피동 접미사 이히리기를 붙인다. 아지다, 어지다, 머뭇게 되다. 이중 피동은 쓰지 마세요. 피동 표현은 언제 사용하는지 읽어보시면 되겠고, 동규가 우리 학교 최고의 가수로 뽑혔다, 뽑혔다, 뽑았어, 뽑혀졌어. 그러니까 피동이지. 뽑혔다, 형태소 분석하면 뽑, 피, 얻다. 1, 2, 3, 4. 누구 때문에 피동이야? 뽑 때문에 피동이야? 그렇지. 히. 히 이름 붙여주자. 뭐? 피동 접미사. 됐을까요? 네. 다음 페이지. 인용 표현. 인용.
끌어다 사용합니다. 무엇을? 남의 말을. 말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옮겨 적은 것을 인용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옮기면 직접 인용. 다른 사람의 말을 자신의 말로 표현해서 바꾸면 간접 인용. 가가 직접 인용이고요. 나가 간접 인용이래요. 가장 큰 눈에 띄는 차이점 뭐 있을까? 따옴표지. 직접 인용에는 따옴표가 있는데, 간접 인용에 따옴표가 없어?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직접 인용은 라고, 간접 인용은 고. 그쵸? 그 다음, 찬영이는, 나에게, 네가, 내가, 대명사 바꾸네? 꿈을, 이룰, 것, 같아, 같다고 말해주었다. 체크합시다. 직접 인용, 따옴표, 라고, 간접 인용, 종결어미 바꾸고, 조사, 고. 이때 종결어미는 같다처럼 헤라체로 바꾸고 중요한 거예요. 대명사는 인용하는 사람에 맞춰서 바꿔준다. 됐을까? 시험 문제 나와봐야 뭐 밖에 없어요? 직접을 간접으로. 간접을 직접으로 바꾸는 거 밖에 없어. 됐을까? 옆에 인용 표현의 종류와 사용, 직접 인용, 간접 인용. 한번더 체크. 직접 인용 그대로 옮겨 따옴표 라고. 간접 인용 말하는 이가 자신의 표현으로 바꿔 종결어미 바꿔 조사 고. 아, 이게 상대 높임법에 있는 그 높임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아, 질문 잘했어. 그럼 옆에다가 살짝 당구장 표시해놓고 요렇게 쓸까? 상대 높임법. 크게 나눠서 뭐하고 뭐하고 격식체하고 비격식체. 아주 높임 하십시오체. 하오, 하게, 해라, 비격식체, 해요, 해. 요렇게 나눠서 위에 건 높임 표현, 밑에 건 낮춤 표현. 요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됐을까? 밥 먹어라. 헤라체지.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시오. 이쪽으로 오게.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와. 그 정도? Yes. 문법 요소가 있으면 올바르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고. 끝! 이건 읽을 것도 없어. 밑에 사동 표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본문에 없다고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사동 표현도 이제 할게요. A가 B에게 돈을 주고 C를 죽여라! 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진짜 돈 받고 B가 죽였지. B가 잡혔네? B는 무슨 죄? 살인죄. A는 죄가 없나? 살인 교사죄. 살인을 사주했기 때문에. 사, 무슨 사? 시키다. 시킬 사자. 영어의 사역 동사 할때그 사자. 뭐 있냐? Let, get, make 뭐 이런 데 있지 않나? 주동과 사동의 개념. 주어가 어떤 동작을 직접 하면 주동. 다른 대상에게, 요것도 중요해요.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시키면 사동. 역시 피동과 마찬가지로
능동 피동 나오면 누구 먼저 찾으라 그랬어? 주어. 주동 사동 나와도 역시 주어 먼저 찾아야 돼. 서술어하고. 동생이 옷을 입었다. 입었어. 누가? 직접? 주동. 입혔어. 입게 했어. 누가? 직접? 입은 건 누구야? 동생이지. 동생 옷 입게 시켰죠? 시켰어. 사동. 됐나? 당하는 건 한순간이야. 시키려면. 나중에 귀찮아지지 않으려면 엄청 제대로 시켜야 돼. 제대로 잘 가르쳐 줘야 돼. 피동, 전미사 몇 개? 네 개. 이히리기. 사동, 전미사 몇 개? 이히리기, 우구추. 일곱 개. 이히리기 우구추 붙으면 피동이라고. 입혔다. 입히었다. 넘어지면서 얼굴이 보도블록에 갈렸어. 그거는 피동이야, 사동이야? 피동이지. 철수가 연을 날렸어. 철수가 연을 날리었다. 써볼까? 철수가 연을 날렸다. 날린 건 누구야? 철수지. 철수가 날았어, 날려졌어, 뭔가를 날게 했어. 그러면 사동이지. 됐나요? 이거 피동인지 사동인지 할 때마다 내가 그냥 거의 기계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머뭇게 되다, 당하다, 사동, 머뭇게 하다, 시키다. 요렇게 말을 좀 바꿔서 만들어 봐봐. 연을 날게 한 거지. 그러니까 사동이죠. 머뭇게 하다를 쓰면 사동이 됩니다. 됐을까요? 이런 게 슬금슬금 다 시험 문제지. 선생님, 저희 학교 급식 너무 맛있어요. 저희 학교에 이 말하는 학생도 들어가고, 이 이야기 듣는 선생님도 들어가지. 그럼 우리가 같이 있는 건데 굳이 우리 낮출 필요 있나? 없죠. 저희는 우리의 낮춤말이지만 듣는 이를 포함하지 않아. 선생님은 학교의 구성원이니까 우리에 포함돼. 그러니까 저희 학교라고 하면 안 돼. 그럼 뭐라고 할까? 그래서 저희 나라가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우리나라야. 아저씨, 제말좀 들어보세요. 이 말은 누구 거야? 내 거야. 하지만 누구한테 줄 거야? 아저씨한테 줄 거지. 줄때 막말 막줄 거야? 높여서 주자고. 말씀은 요게 중요해요. 남의 말을 높일 때도 쓰고, 자신의 말을 낮출 때도 쓰는데, 웃 어른 할 때에는 내가 하는 거는 어떻게? 낮춰서 말씀이라고 고쳐야 한다. 아저씨,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데스크. 시간 표현. 경미라는 친구가 있었었는데, 너무 슬픈 얘기야, 이거. 쓰면 아까 뭐였어요? 지금하고 다르다고. 나 경이라는 친구가 있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경이 죽어야 돼. 지금 있으면 안 돼. 근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 얘 아직 살아있네? 살아있는 애를 엇 하나로 죽여버렸네? 어떻게? 경이라는 친구가 있었었는데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 지금 살아있지. 그러니까 과거형 쓸 필요 없어. 경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 있는 거니까. 저 선수는 예전에 배구를 했었었대. 이거 형태소 분석하면요. 하, 엇, 줄여서 해시거든. 엇대와 살벌하다. 엇몇 개야? 세 개지. 두 개만 쓰자고. 했었대. 엇 하나 빼고. 다음. 내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아. 얘도 분석해 볼까? 믿, 기, 어, 지, 이렇게죠.
기만 있어도 피동인데, 어지까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중 피동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뒤에 거 날려, 믿기지 않아. 혹은, 믿어지지 않아. 둘 중에 하나만 날리면 됩니다. 그때, 누군가 어둠 속에 나타나서, 내가 바로 범인이다고 외쳤어. 큰일 날 소리. 큰 따옴표 있네? 직접 간접? 직접. 직접은? 라고. 됐을까요? 오른쪽에 뭐 정리된 거 있을까? 틀리기 쉬운 표현. 오케이. 저건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부정 표현 얘도 하셔야 해요. 부정 표현. 자, 요거 한번 보자고. 먹다를 가지고 부정 표현 만들어 보자. 어떻게? 안 먹다 또? 시간이 없어서. 먹기 싫어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네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위에 줄을 안 부정문, 밑에 줄을 못 부정문. 이렇게 세로 줄을 글자 세 글자잖아. 짧은 부정문. 뒤에 거 글자 수 많잖아요. 긴 부정문. 됐을까? 짧으냐 긴이냐로 구별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죠? 글자 수 세면 되니까. 밑에 거. 밥안 먹었어. 왜안 먹었어? 지가 먹기 싫어서. 그쵸? 의지 부정. 형용사는 상태 부정. 못 먹었어. 왜못 먹었어?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거나, 수술해서 위를 잘라냈거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밥못 먹을 만큼 수술해 본적 있어? 나는 있는데. 죽다 살아난 적이 한번 있어요. 다음 페이지. 역량 기르기 학습 활동. 학습 활동. 높임 표현을 고려해서 맞게 고쳐봅시다. 저기 아버지께서 오시네. 이거 무슨 높임 쓴 거예요? 주체, 객체, 상대? 누구 높였어? 아버지. 아버지는 주체, 객체, 상대 중에 주어지. 아버지가 오는 거잖아. 주체지. 오늘 할머니께 생신 선물 드릴 거야. 누구 높일 거예요? 주체, 객체, 상대? 객체. 잘했어. 어머니, 이번 대회에서 누가 우승할까요? 존댓말 썼네? 누구 높일라고? 듣는 엄마. 상대. 밑줄 그어놓은 게 이거죠. 다음. 주체, 객체, 상대 조금 헷갈리지? 금방 해. 그거 맞으면 다 금방 하더라고. 다음. 비가 많이 내리다. 과거. 내렸다. 어떻게? 내리. 다, 그쵸? 지금 비가 많이 내린다. 비가 많이 내리겠다. 체크할까요? 누구 때문에 과거? 누구 때문에 현재? 누구 때문에 미래?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오른쪽. 진행. 물들고 있다. 물들어 간다. 진행. 물들어 있었다, 물들어 있다, 물들어 버렸다, 완료. 다음, 능동피동 바꾸는 거네요. 민선이가 벌에 쏘였다를 능동. 뭐? 벌이, 벌에. 그냥 쓸까? 부사어가. 주어가 됐죠? 주어가 목적어가 됐지? 쏘였다. 피동사가 능동사가 됐죠? 나무로 책상을 만들었다. 책상을 목적어가 책상이 주어가 됐고
나무로, 어우, 충격적인데? 부사어가 그대로 부사어가 됐고, 만들었다, 능동사가 만들어졌다, 피동사로 바뀌어졌네. 됐을까요? 피동문의 유형에 따른 의미 차이.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 아기가 엄마에게 안아졌다. 안겼다는요. 안, 기, 엇, 다. 안아졌다는 안, 아, 지, 엇, 다. 이렇게 되겠죠? 피동 접미사를 활용하면, 요거는 용어는 익혀둡시다. 접미사 쓰면 파생적 피동문. 아지다, 어지다 쓰면 통사적 피동문.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을까? 목표 4번. 다음 편지 틀린 거 고쳐보세요. 틀린 거 엄청 많은가 봅니다. 어디가 있냐? 잠시만요. 둘째가 돼, 시작되어지는 날이야. 아이쿠야, 뭘. 이렇게 두 번이나 당하고 있어. 예술제가 시작되는 날이야. 아, 선생님. 피동 표현 웬만하면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잘했어. 예술제를 시작하는 날이야. 이렇게 고칠 수도 있다.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퀴즈 대회도 있었어. 과거인데 여기에는 있어. 현재로 바꾸고요. 이웃의 할아버지와 함께 참여해도 된다고 큰 따옴표 있으면 직접 인용. 직접 인용은 라고. 너희 할아버지도 퀴즈 프로그램 좋아하잖아.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 좋아하시잖아. 이 정도로 바꾸자고. 다음 글을 읽고 제시된 활동을 한번 해봅시다. 무슨 활동을 해야 할까요? 어디가 있냐? 예, 읽어는 봅시다. 신문이나 방송은 국민에게 매일의 국어 교과서다. 그렇기에 문장은 어법에 맞는 피동형이라도 가능한 삼가야 하는데, 피동 표현 웬만하면 쓰지 마. 현실은 어법에 맞지 않는 피동형 표현 투성이다. 하다 되다로 피동형 표현을 다시 아지다 어지다 이중 표현을 쓰는 게 대표적인데. 이 김지영 씨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이중 피동 쓰지 말라고. 대개는 일본어, 영어, 직역투다. 능동형 중심의 우리말을 피동형으로 바꾸는데 언론이 앞서고 있다. 상습적인 간접 인용문. 얘도 쓰지 마야. 뭐뭐이라고 알려졌다. 뭐뭐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뭐뭐할지 주목된다. 따위로 서술하는 것이 간접인용이다. 간접인용을 받아서 서술하는 표현을 그냥 뭐뭐 알려졌다. 전해졌다. 피동형이 많아. 그냥 누가 뭐뭐라고 말했다. 등으로 쓰라고. 얘는 오케이. 문장 내용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면 모호성도 많고 책임감도 떨어지는 겁니다. 괜찮나요? 잠시 흥분했죠? 밑에 다음 문장을 적절하게 고쳐봅시다. 판촉 강화에 힘입어 판매가 증가하여 재고의 감소가 예상되어진다. 뭘 그냥 예상된다라고만 하면 되지. 그가 이날 방송을 마지막으로 해당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 관계자는 이라는 주어 하나 빡 박아주고 하차했다고 말했다. 능동 표현으로 쓰자고요. 됐을까? 밑에 거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다음 286페이지. 오케이. 올거다 왔네. 86, 87, 88, 89, 89, 90, 89쪽까지 지금 풀어주시면 되겠네. 못 푸는 건 다음 시간 숙제해 주시면 되겠고. 근데 다 풀고 가실 것 같아요?